자, 시청자 여러분, 여기는 지금 강원도 강릉인데요. 자, 지금 여기 쭉 지금 사철나무 위에 이렇게 맷꽃이 쭉 이렇게 덩굴을 이루면서 자라 있네요. 보시죠. 뭐 맷꽃 덩굴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여기 아주 분홍색 맷꽃을 지금 피우고 있는데요. 저기 아파트 높은 건물 또저 앞에 있는 논에 있는 벼와 또잘 어울리네요. 맷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요 맷꽃 보시죠.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아주 보기가 좋네요. 딱 지금 피어 있고요. 또 지금 또 이렇게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. 앞으로 또 필, 꽃봉오리들도 아주 굉장히 많아요. 요거를 뭐 일부러 심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라서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. 여기는 이제 뽕나무를 지주 삼아 지금 이렇게 맷꽃이 펴가지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사철나무를 아마 전지를 쭉 해줬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쑥쑥 위로 자란 그 가지들이 많이 보이네요. 맷꽃이, 분홍색 맷꽃이 피어서 저 앞에 있는 논에 있는 벼하고 아주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보기 좋습니다. 자, 이런 사철나무도 이거 좀 어차피 이게 잘라낼 거잖아요. 전지할 때. 이런 거 잘라서 삽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보기가 좋고요. 또저 앞에 이렇게 소나무, 아주 그 강원도 강릉, 양양 이런 쪽 소나무도 유명하잖아요. 소나무하고도 잘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